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SP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지난주 금요일 강한 상한가 들어가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전 고점인 25,000원대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대세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히 단기간 급등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SP소프트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SP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 제품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SP소프트 가장 핵심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SP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 제품에 AI 탑재를 한다고 한 소식에 대해서 가장 강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생성형 AI 기반 코파일럿, 이 코파일럿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국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핵심 수혜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이 MS에서 AI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대장주로 보셔야 될 게 이 SP소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강한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이 상승기의 초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충분히 이 25,000원 뚫고 전고점 갱신하면서 대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보시게 되셨을 때 주가가 상장 이후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진 시점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만 키워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다시 한번 호재와 함께 거래대금 동반한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된 물량을 토대로 주가 호재 띄우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추가적인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 윗꼬리를 들게 달았지만 결국에 시가 위에서 종가 마무리되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으로 윗꼬리를 달았지만 결국에 양봉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25,000원 신고가 뚫어주고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이 2만원대, 이렇게 전 고점 찍고 빠졌던 라인대인 2만원대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였던 이 19,000원대, 이 라인까지 깨지지 않은 채로 지지를 받아주는지, 쉽게 말해서 2만원대에서 여러분들이 19,000원대, 이 사이 지지가 잘 나와주는지만 확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 통해서 이 신고가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는 부분인지 주가가 눌리면서 빠지는 건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혼자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SP소프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게 된다면 SP소프트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십니다.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이 소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2만원대에서 19,000원대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주가가 이탈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제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SP소프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이 보고서에 모두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음 편히 SP소프트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소통도 하시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 SP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매수 종목들, 시가 매수 종목으로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배너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4월 15일 장 전에 제가 27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DI와 2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중에 18% 이상 올라가서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2구 산업 현재 주가 11%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자체도 충분히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생방송 제가 매일같이 키고 장 9시부터 장 시작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잡는 방법, 매도를 끝마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매도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50% 물량은 1차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끝까지 추세 보면서 제가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매수를 할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이미 포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다지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력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